자, 이제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네. 오늘 약간 좀 충격적인데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다. 아까 그 말씀하셨죠. 네. 아까 들었죠. 네네. 그러니까 대표님도 의심스럽지요. 전자개표는요, 그 2002년도에 전자개표기와 전자투표기를 다 제작을 했습니다. 전자개표기는 아시겠죠? 그 개표 맞춘 산조직을 하고 전자투표기는 투표를 하면 개표가 다 되고. 그러니까 내가 미국 대통령 선거할 때 그 미국 국민들이 터치스크린 은행에 돈 찾듯이 꼭꼭 눌린다는 후보자요. 그럼 그 투표 다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전자투표기입니다. 그 두 개 중에서 해킹하기 더 쉬운 것이 전자투표기입니다. 전자투표기는 두 개 다 전산조직을 돼야 되니까 해커가 돌아가요. 하면은 뭐 감당 못 하지. 그러니까 전자투표라는 거는 번호가 1, 2, 3번 있어요. 1번 후보, 2번 후보 있으면 그냥 번호를 그냥 스위치해 놓는 네, 거죠? 아, 도장 같은 걸 찍을 일이 없이. 네, 네. 간편하긴 더 간편하겠네요. 그것도 보완해가지고 내가 몇 번을 찍었다는 거 있잖아요. 그, 이, 자기 그 성경이 가질 수 있는 이런 게 나와야 됩니다. 영수증이. 아, 오줌에 넣어놨다가 의심스러운 것 다음에 딱 보자, 내꺼 보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 편의점에서 물건 사면 네, 영수증 나오듯이. 영수증 나오지. 네, 그렇게 해야 내가 몇 번 후보를 찍었으니까. 조작이 좀 힘든데 우리나라 터치스크린이 그렇지 않아요. 그 중앙선관이 지금 가지고 있어요. 가지는데 좋다고 뭐 자랑을 엄청 했어요. 이제 요거는 이제 두 장비를 2000년도 개발했다는 것이고 이 장비를 개발하게 되면 이건 뭡니까? 대통령도 뽑고 국회의원도 뽑고 다 하는 장비니까 그 전자투표기는 사용 못했습니다. 하긴 너무 진짜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전자개표기만 이제 공직선거에 쓰는데 그 법 규정이 전자개표기는 공직선거법 부치고 5조에 의해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명칭만 받은지 머리에 떠오르지요. 아, 전자개표기라고 해가지고 개표를 하거나. 그 다음 전자투표기는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증 개표. 투표와 개표를 한꺼번에 한다는 법문이 그대로 법문만 봐도 이해가 딱 가도록 돼가 있거든요. 그게 이번 제작 관리 규정입니다. 그게 딱 이제 떠오르죠. 딱 제목만 들으면 그 본문을 제가 그 보여드릴게요. 115페이지 쫙 이렇게 잠깐만 제가 한꺼번에 네, 115페이지를 가져냅니다. 115 누르시면 115 네, 여기 숫자를 아마 누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됐어요. 네, 여기입니다. 네. 여기 나오죠. 여기 이제 제가 설명할게요. 이렇게 약간 싹 하면 그게 또 네. 커지고. 아, 여기 나오죠. 여기 이제 공직선거법 부치고죠. 전산조직에 대한 개표. 이거 한번 본문 한번 있어요. 이 법 시행 후 실시하는 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딱 선거를 정해놨습니다. 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전산조직에 의하여 개표 사무를 행할 수 있다. 딱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보충에 또 단서를 달아놨습니다. 이 경우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를 하고자 하는 전산조직 등에 대하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 교섭단체를 둔 정당의 정당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참 말은 단순하게 보이는데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네, 그럼 개표 사무를 예, 예. 전산조직으로 할 수는 있는데 예, 예. 할 수는 있는데 예. 교섭단체를 준 정당과 협의를 해야지 할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섭단체를 준 정당과 협의가 안 되면 불법이다. 불법이다. 그리고 불법이란 말은 없잖아요. 근데 이 말을 이 법문대로 안 하면은 불법인 게. 네, 그래, 그렇죠. 네. 네. 이게 안 해당 안 되면 다른 네. 모든 행위는. 근데 이거 보궐선거 등이라 했거든요. 네. 이 보궐선거 등이라 하면은 이 말만 보면은 보궐선거 등이라 이게 작은 선거부터 대통령 뭐 선거가 다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보궐선거 등이란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선거법 안에. 아, 네. 35조 사항을 보면은 그 보궐선거, 재선거, 연기된 선거, 정원선거, 정원선거는 관할구의 인구 이동에 의해서 관할구의 변동되는 하거든요. 그 작은 선거에만 사용하도록 해놓고, 그 다음에 그것도 위험하니까
교섭단체를 또는 정당과 협의해서 사용해라. 두 가지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는 언제 생긴 겁니까? 그 이 재정 통합법 만들었을 때 이거 94년 3월 16일 날 제정됐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왜 전자개표기를 계속 사용하죠? 제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전자개표기를 사용하고 나서 전자개표기가 아니다. 우기면서 사용하는 그러면 그게 선거법 요소성이 되었어요. 대법원에서 엄마 또 전자개표기가 아니다.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 진실을 묻어버리고 허위사실, 전부도 없는 허위사실을 판결에 인용을 해버렸어요. 그 판결이 거의 판결이 돼가지고 판례가 되는 거예요. 1심 법원, 2심 법원, 대법원에서 선거에 관한 쟁송이 생기면은 이걸 양형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이걸 기준으로 거의 판례를. 그러니까 부정선거가 18년 동안 완전 만년대 보통이에요. 대법원이 범죄를 저질렀죠. 왜 이렇게 했어요? 이해가 안 가죠? 뭐 대법원이 왜 쓸데없이 이걸 했나? 이런 마음이 들 겁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대법관인지 아시죠? 그 다음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시도지방법원장입니다. 지법장. 그 다음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일단 지방법원의 부장판사 이상 판사들이 위원장을 더합니다. 그러면 중앙선거관리가 잘못된 지시를 해가지고 부정선거를 해보니까 책임자는 누굽니까? 위원장이 다 책임자 돼요. 그렇게 법관이 260명이 근무하거든요. 선거 때. 260명이 나쁜 말로 탄핵이 되는 거 목이 다 날라야 돼요. 그러니까 그 선거 무효 소송을 선거 무효다가 인용을 못하고 거의 판결을 내려놓고 그걸 계속 돌려받는 게 어마어마하죠. 아니 근데 저희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이해를 못할 거예요.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선관위의 위원장이 네. 판사다 뭐 네. 법관이다 그렇다고 하면 법관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보통 이제 정의를 이제 심판을 하시고 또 올바른 판결을 내리는 분이기 때문에 네. 누구보다도 공정하게 하실 분들이기 때문에 네. 이분들이 선관위의 어떤 뭐 위원장을 하신다면 그런 분이 위원장을 맡으면은 선거도 공명정대하게 할 수 있겠구나 그런 어떤 생각을 좀 하고 있었거든요. 예, 원래 그 선거관리위원회 그 입법 할지게 네. 입법 할지게 창설할 때가 입법을 해야 된다니까 기구 입법을 할지게 방금 말씀하신 그런 정신하에 그런 취지로 네. 그 판사들을 위원장으로 하도록 했어요. 그런데 요즘 세월이 되게 흘러나니까 판사들이 아까 그런 말씀하시는데 그런 판사들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사건이 안 나는데 그런 판사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떻든 간에 기본적으로 네. 보면은 네. 법이라든지 합법성이라는 네. 것을 보면은 전산 개표기를 사용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에 따라 가지고 부정이다. 예, 부정. 불법을 저지른 거예요. 불법을 저지른 거예요. 이번 총선은 전자 개표기를 사용해서 안 되는 선거예요. 안 되는 선거예요. 왜냐면 저기 보면 보궐선거 등처럼 예. 작은 선거에만 예. 하는 거니까. 그러면 아니, 잠깐만요. 그러면은 네. 보궐선거 등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에 뭐 대선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이제 포함이 안 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대선이나 뭐 총선이나 이런 큰 선거에는 뭐 전산 조직에 의한 개표기를 쓸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은 전혀 없다는 없습니다. 거죠. 없는 거지. 그렇긴 해. 이제 이게 제가 이제 설례를 말씀드릴게요. 제가 선거 소송이 한 붙은 적이 있어요. 제가 선관위 내부에서 부정선거 투쟁하다가 이제 사실은 이제 직위 해제되었다 왔는데 이제 그 파면돼가지고 그 상이 있어가지고 약간 한 단계 내려가 해임으로 끝났다 왔는데 그때 제가 행정소송을 할까 내 직위에 대한 얘기를 그 파면에 대한 행정소송을 하는데 예, 법원에 이거 제가 자료를 제출해 놓고 이거 보궐선거 등이라고 했었어요. 중앙선관위가 어떻게 그 준비서를 냈냐면 보궐선거 등은 다 선거에 해당된다. 등이 붙었으니까. 이것도 말장난이네. 이렇게 하니까 그 해당 그 법관이 있잖아요. 맞다 하고 그걸 인용하는 거예요. 법관 수준이 그래요. 내가 그래가 자료를 제출해 놓고 이거 아니다. 35조 4항을 봐라 해도 그 법관은 그 무시하고 이게 맞다 그래 판결하는 법관들이. 근데 이걸 수정해야 되는 게요. 왜냐면 네. 보궐선거 등이라고 했기 때문에 네. 저도 이걸 딱 보자마자 아 보궐선거를 포함해서 그냥 다른 거 다 포함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법관이 그래 해석해야 돼. 아니 국민들도 그렇게 할 수 그래 있으니까 해석하죠. 지금 이 부분은 아, 다른 조를 또 참고하면 보궐선거 등이라는 사실은 그런 얘기가 아니라고. 보궐선거 등에다 가로를 내가지고 동법
35조 4항 해가 가로를 딱 해놔야 되는 거예요. 네. 이런 게 국민들이 또 속는 거예요. 헛값도 속았다 이렇게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의의가 없는 꼴을 제가 봐서 그렇게 그때부터 어떻게 되냐. 법관은 믿을 수 없다. 이게 진짜 불성실한 법관도 있구나. 그런 걸 알았지. 그러고 이제 1항은 완전히 이해가 되지요. 네. 두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그런데 네. 전산조직이라고 했는데 혹시 이 부분은 뭐 좀 지금 잠깐 소개를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전산조직이 맞다. 국민들이 네. 전산조직을 모를 수 있습니다. 국민들이 모를 것 국민들이 같아요. 국민들이 컴퓨터 시스템을 하면 잘 아는데 네. 전산조직이라는 건 몰라요. 네. 컴퓨터 시스템이 선거법에서는 전산조직으로 이렇게 동일한 용어로 쓰이는 거예요. 네. 근데 그렇게 하세요. 저도 처음에 몰랐습니다. 선관위 직원도. 저기 그러면 전자개표기는 불법인데 네. 개표기는 합법인가요? 아, 전자개표기는 개표기는 같은 겁니다. 아, 네. 같은 거고. 전산조직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전산조직 컴퓨터 시스템 해가지고 컴퓨터에는 소프트웨어가 있습니까? 네. 하드웨어는 그 옆에 프린터나 네네. 모니터나 이거 하드웨어. 그렇죠. 네. 소프트웨어는 안에 그 칩으로 되어 있는 거. 아, CPU가 있죠. CPU. 네, 처리장치가. 네. 맞습니다. CPU가 있으면 전다 전산조직. 아. 그러니까 아, 하드웨어 예, 소프트웨어 네. 구분해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컴퓨터 형태로 노트북이든 예. 컴퓨터는 마찬가지고. 마찬가지고. 예. 그 전혀 컴퓨터로 보이지 않는 뭐 블록이나 계수기나 이런 것이 있다 하더라도 네. 안에 CPU가 들어 있으면 다 전산조직 전산조직으로 본다. 이미 그 옛날에 그 전산조직에는 장비를 그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그 이런 전산 장비 무슨 그 단체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한 가지만 CPU만 있으면 전다 전산 장비다. 네. 그런데 왜 그렇게 기준을 잡아놨는? 조작 부정을 막으려고. 네. 근데 중앙선관위는 막, 모름지기면 국회에서 하든 말든 우기는 거예요. 그 2항을 보시면은, 이제 제1항의 규정에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개표 사무를 행하는 경우의 개표 절차와 방법. 이제 전산조직을 사용할 때 개표 절차와 방법. 그 다음 전산 전문가의 개표 사무원 위촉. 그 다음 전산조직 운영 프로그램의 작성, 검증 및 보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강행 규정을 해놔요. 94년 3월 16일 이후로 규칙을 제정하지 않았습니다. 제정하지 않고 막무가내 사용하는 거예요. 사용하고 나서는 아, 있다, 아, 있다. 또 대법원에서 판결 받았다. 그거 거의 판결을 가지고 판결 받았다는 거예요. 어쨌든 지금까지 논의를 법 조문을 가지고 하면 이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 위에서 CPU가 탑재될 수 있는 예, 예. 그런 종류의 모든 전산, 예, 모든 전산 조직입니다. 조직은 두 그 개표 과정에서 일체 불허되고 예외적으로 보궐선거 등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예. 거네요. 예. 네.